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처음 이제 자기 소개를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 나쁜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라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이었죠. 엘리야 시대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그러니까 3년 반을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아주 큰 흉년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 수많은 과부가 어디에 있었다?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과부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이스라엘이 아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또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였어. 그런데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들어서 과부들이 참 많았는데 많은 과부들이 과부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없으니까 돈벌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힘들게 살다가 굶어 죽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다. 그렇게 굶어 죽는 과부들이 많았는데 어디에?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스라엘 과부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도와준 일이 없고 누구에게만 시돈 땅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라는 마을에 한 과부에게만 선지자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거기 와서 엘리야가 이 과부를 도와줬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왜 그럴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 과부에게만 보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죽고 이제 그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있었지만 그 수많은 문둥이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보내서 그 문둥병을 치유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떤 문둥이만 나와서
오직 한 사람 문둥이만 그 문둥병이 났는데, 왜? 엘리사가 낫게 해줬는데, 그 문둥병 환자가 누구냐? 시리아. 자, 이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아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리아,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관이에요. 네. 맨날 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하고, 지금까지도 철천지 원수예요. 그렇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이 나만은 어떤 시리아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장본인이 나만이에요. 그런데 그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었어. 그런데 그 사람만, 그 나만만 엘리사가 그 나만의 문둥병만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너무 기분 나쁘지. 왜? 나만이라는 그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야. 많이 죽이고 맨날 전쟁하고. 그랬더니 그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뭐예요? 분이 가득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왜?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시돈 땅 사렙다 말에 그 과부만이 하나님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을지라도. 아시겠죠? 다른 말로, 요즘 말로 쉽게 하면, 교인이 아니었을지라도. 하, 다 좋은 모양이다. 그렇죠. 그,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다 교인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얘기예요. 누구만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 당시에? 그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것도 이방인. 교인 아니었어.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교인이라고 교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민족은 100% 다 교인이었어. 그런데 아니었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문둥병 환자가 많았고, 문둥병 환자가 아주 많았어. 그런데 그 문둥병 환자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낫게 해준 일이 없는데, 그 너희들의 원수의 나라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만
치유를 받았다. 와, 열 받아 안 받아? 여러분,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알까? 이제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하나님을 알아. 어릴 때부터 다 배워. 배우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와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알아봤다? 동방박사들은 알아봤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가를 추구하고 있던 다른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인데, 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다 하나님을 알고, 다 교인들이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몰라. 무슨 말이에요? 왜 몰라요? 네? 타성의 내용이 문제야.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철저히 뭐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뻐기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다 개 취급을 했다.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다 같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구나. 우리는 100% 죄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속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속였어?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한테 지키라고 율법을 준 거야. 이거 안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방인들은 율법 없지, 쟤네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어. 너희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100%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100%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을 때는 너희는 이거 지킬 수 없어. 라는 의미였어. 그래서 빨리 너희들은 이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들 자신은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완전히 죄인인 줄을 빨리 깨닫고 누구한테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끝까지 구원할 거야. 누구를 보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아들이 대신 너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고 너희들은 다 구원할 거라는 약속이 바로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다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율법을 다 완전히 요약해서 열 가지로 만든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 성경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에요. 자, 보면 신명기 9장 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돌판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다 썼습니다.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 예, 그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거 지켜, 이걸 지켜 구원받을 줄 알아. 알겠지?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하. 그런 말이 아니었다. 이 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 말. 너희들은 이거 못 지켜. 그러니, 너희들이 빨리 그거를 깨닫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게 하고, 너희를 다 구원해서 내 자녀들로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명령으로 주셨지만 그거는 언약이었다.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 명령,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애굽 땅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한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지금 애굽 땅으로부터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한 것처럼 너희 모든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우리 선생님 오늘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목소리에 힘이 꽉 들어갔어요. 이제 몸 컨디션이 확 달라지신 것 같아. 그렇죠? 네. 목소리에 그게 나타나요. 누구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뭐라고 생각한 거라? 명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탐 나는 것도 탐 안 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만 탐 안 낸다 이래 싸면서 이제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위선을 성경적 이 성경 단어로 뭐라고 해서 번역을 했더라? 외식. 그래서 그 외식 전문가들이 우리는 요즘 십계명 다 잘 지킨다고. 우리는 절대 탐 안 낸다고. 그거를 보고 예수님은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위선자들이라. 못 지키면서도 지킬 수 있다고. 폼 잔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남한 장군, 군대 장관, 남한 얘기가 참 재밌어요. 남한은 시리아 사람이야. 이스라엘 나라에는 원수되는 나라야.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이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맨날 전쟁에 이겨. 그래가지고 남한 장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한테 꼼짝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아람 왕, 이게 시리아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남한이 그 주인 앞에서 남한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죠. 아람 왕이지. 그렇죠? 그 아람 왕에게 정말 크고 존귀한 자다. 왜? 그 이유는 뭐냐? 전쟁 칠 때마다 아람이, 그, 남한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자, 근데 여기 이상한 말이 있어.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면 이기는데, 누가 이기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저는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면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거. 그 푸틴도 요거 뭐 한 2, 3일만 하면 끝날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그건 3주째 이제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지금 큰일 났다고. 아주 공경에 처해 있어. 러시아 막 큰 손해를 보고 막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상을 러시아가 입었어요. 그래서 곧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옛날 러시아 말로는 키예프죠. 키예프를 곧 점령할 것이다. 아, 못해 아직도. 그래도 뭐 큰 손해를 봐. 푸틴의 그 예측은 뭐예요? 3일이면 족하다. 그런데 이건 뭐 지금 막 엄청 막 탱크가 수백 대가 박살나고 막 이 참 왜냐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봤어요. 우크라이나는 이거는 밥이야.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한 전문가는 러시아가 지금 올
올 초에 가면 전쟁 수행 능력이 다 어떻게 다 소진되고 그렇다고 지금 TV에 나와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 가는 그는 진짜로 참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게 보인다고. 자, 이거 보세요. 시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시리아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든다고? 나만 편을 들어. 그래가지고 전쟁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깨진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한다 이런 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는 그 사람은 국적이 뭐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만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절에 댕기고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그것은 상관없고 정말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나만이 문둥병자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를 어떻게 생각했게? 그는 천벌받은 놈들이야.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문둥병에 걸렸다 이 말이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자, 그런데 구약 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 이미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는 천벌이 아니다라고 밝혀놨잖아. 그렇죠? 왜? 자,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가 누구예요?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네. 나만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그 나만은 문둥병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했다. 또는 누가 여호와를 사랑했다? 나만이 진짜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놀랍죠. 이제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사실은. 오? 이런 걸 보고 정말 놀랐으면 그 후부터는 여러분 모든 문둥병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저것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말이 이게 레프로시라는 건데, 또는 레퍼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렸던 거예요. 왜? 문둥병에 걸리면 문둥병은 균이 들어와서 이 신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경이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신경에 염증이 나면 그 신경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어요? 갈비뼈 사이. 그거를 늑간이라 그래. 늑간 신경. 그러니까 갈비뼈가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신경에 갈비뼈 사이로 염증이 쫙 생기 뭐 맞은 것 같아? 채찍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이 채찍을 때려서. 왜? 죄가 많아서.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왜 나만을 도와줘서 전쟁에 이기게 해?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 1절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만도 사랑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원수가 되는 국가가 시리아였는데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도 하나님이 도와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나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여기 이제 놀라운 조연이 하나 나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와서 종으로 삼고. 그런데 그때 이 아람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삼았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다. 소녀, 작은 소녀가 있었다. 이제 그 소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쁘장하고 똑똑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녀를, 이스라엘 소녀를 나만 사모님에게 수종을 들게 했어. 애가 눈치가 빠르고 아주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만 장군 사모님도 이제 그 애가 참 마음에 들고 착하고 아주 쏙 그냥 뭐 눈에 넣어도 뭐예요 안 아플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쁘게 착하게 잘 도와주니까 이제 마음이 또 너무 착하고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 소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 사모님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같으면 나만이죠.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그분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장군님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문둥병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소녀도 놀라운 소녀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지금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문둥병에 걸리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시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주인님을 낫게 치유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많이 아픈데 김정은이도 뉴스타트에 오면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수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김정은이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혈압이 높다. 뭐 당뇨가 있다. 그게 뉴스타트에 와서 뉴스타트 강의를 잘 듣고 하면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낫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전해주는 거야.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민족과 뭐 그 신분과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은 이 소녀였어. 그런데 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도 그 아람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 주인님이 문둥병 환자, 문둥병에 걸리셨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주인님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두 줄, 이 열왕기하 5장 1절, 2절, 3절. 이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그 나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데 그 원수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만 장군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시면 하나님은 문둥병을 낫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김정은이라도 시진핑이라도 푸틴이라도 하나님은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고 정말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지금 이 어린 소녀가 그 사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을까?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도 다른 말로 하면 면역력이 어떻게 아주 떨어졌다.
그 문둥병균하고 폐결핵균하고는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핵균은 그래서 문둥병균도 결핵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역력이 아주 약할 때 걸리는 병이에요. 그럼 남한 장군은 왜 그랬을까? 예? 네? 남한 장군은 전쟁은 잘 치지만은 마음이 아파, 양심이 많이 찔리는 거죠. 그렇죠. 그, 참,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고, 그때는 전쟁 치면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 잡아다가 팔아먹는 거야. 근데 자기는 직책이 군대 장관이에요. 야, 내가 인간으로서 이러고 살아도 되는 건가? 또는 우리가 남한 속을 알 수는 없지만 또는 남한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일까?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 당시 모든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다 귀신 숭배고 사실 그 당시에 몰렉이라는 우상은요 여러분 이 쇠나 동으로 이제 만든 뭐 이 짐승 소 뭐 이런 모습을 하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속은 이렇게 비어 있어.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피면 그 동이 뜨거워져요. 거기다가 자기 아기들을 갖다 얻는다고. 왜? 잘 봐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짓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데였어요. 그래서 남한도 그 옆나라 자기가 맨날 쳐들어가는 옆나라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아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꺼져가지고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 아세요? 아니, 이런 사람이 교수 맞나, 참말로? 여기도 음대 교수, 이 교수님들이 많아. 뭐 가르쳤어요?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옛날에 숙명여대 유아교육과, 그 아주 유아교육과를 처음 시작하신 키 큰 여자분이 있는데. 중앙대가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유아교육과. 이게 뭐 하나님 께서도 우리 이 김미래 교수님이 믿는 하나님은 문둥병을 못 고치는 하나님 그 네, 고칩니다. 이보세요. 그만큼 우리는 믿지를 못해 믿는 것 같아도 그지?
깜짝 놀랄 정도. 그렇죠. 그래서 문둥병은 못 고치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옛날에 그 이제 이스라엘 뭐 어른들을 잡아오면 어른들은 막 남한 장군이 문둥병 걸렸지. 하나님이 남한 장군을 가만 놔둘 리가 없어. 언젠가는 반드시 죽일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오고 그러니 하나님이 죽일 거야. 이런 사람밖에 못 봤다 이 말입니다. 남한은.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남한 부인이 그 남편 보고 여보, 여보, 우리 집에 온 그 이스라엘 조그만 애 있잖아. 참 똑똑해 보이지? 얘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잡혀와서 이렇게 이제 그런 입장이 되어 있으면 맨날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질질 울고 엄마 샀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얘는 생글생글한 거야. 그래서 왜 생글생글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개가 정말 착한 애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아무도 모르는 죄가 많은 애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요 소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도 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에 안 걸리겠지. 이렇게 사단은 속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뭔가 목적이 있겠지. 그래서 남한 장군님이 문둥병 환자라는 말을 듣고 아하, 남한 장군님이 하나님을 장군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 집에 보냈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래 부인이 여보 걔가 참 똑똑해 착하고 우리가 걔를 잡아왔는데도 전혀 악감이 없어 그리고 당신이 문둥병 걸렸다는 걸 알고 얘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한테 당신이 가면 그 선지자 엘리사는 당신의 병을 고쳐 준다고 그러네. 나만이 깜짝 놀랐어. 그래? 그런데 어른들은 전부 뭐라 그래요? 어른 이스라엘 잡아온 나만 절대로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야. 문둥병 빨리빨리 악화돼서. 이런 소리밖에 들은 일이 없어. 그런데 그 아기를, 그 어린 여자아이를 본 나만. 참으로 침착하고, 밝고 하면서 이 아이야말로 그 아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그 부인이나 남한 장군이나.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야. 라고 나만이 생각한 거야. 이제 믿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예. 임금님한테 갑니다. 왕에게 가서. 폐하. 지금?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한번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보고 싶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부인의 마음도 움직였고, 남한 장군의 말도 움직였고, 왕도 뭐예요? 그래. 그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한 장군이 나야 돼. 왜 이 남한 장군이 죽어버리면 큰일 나. 어. 국방력이 확 약해져 버려. 그래서 왕이 가봐라. 이렇게 되었어요.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예. 네.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일부러 다 하시는 거야. 그렇게 이 뜻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열받는 거야. 그런 한심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웃음) 하나님,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원수일지라도 사랑한다는 그 하나,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 율법의 조목조목에 그냥 얽매여서 사랑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는 몰랐다는 말이죠. 정말 그런 얘기를, 그런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문둥이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아,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셨으니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런 참으로 정말 마음 아픈 상황에 지금 처하여 있는 모든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봐. 너희들 그렇게 나를 몰라도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다 구원했어.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어.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들의 유전자가 켜져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